그 이제 암환자에게 영양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네. 이제 뭐 암환자분도 인터뷰를 했고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그 영양제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생각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고 네. 그 먹어야 된다는 그 영양제 종류도 조금 다른 것 네.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도 예전에는 유전자 질환이다. 유전자가 바뀌면서 이게 암 세포로 바뀌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이렇게 좀더 하다 보니까 세포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세포가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단계로 암 세포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이 사실 더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암 세포들한테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워낙에 이암 세포들은 굉장히 소모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증식을 계속 끝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복제를 계속 해내려면요. 그럼 복제하는 과정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영양제라고 하면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종류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소모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모가 많아지게 되니까 계속 보충을 해줘야지 되는 꼴이 되는데 그 보충이라는 것이 암세포가 잘쓸수 있도록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암세포가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또 암세포가 생길 정도로 전신 상태가 나빠지다 보니까 정상세포에서 쓸만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충을 해줄 목적으로 이제 영양제를 계속 갖다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왜 소모가 많아지게 됐는가?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잘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영양제를 쓰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가장 목표는 영양제 없이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영양제로만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럼 어떤 영양 성분이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은 비타민 B, 비타민 C, 뭐 그다음 비타민 D, 오메가 3, 그다음에 장내 유산균 내지 이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항산화제도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근육이랑 혈관을 좀 이완시켜주는 특수 미네랄, 뭐 마그네슘 같은 거, 또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하는 뭐 셀레늄 이런 데 특수 미네랄들이 좀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B, C, D, 오메가 3, 저는 이제 뭐 헤미셀룰로즈 미강을 이제 꼽거든요. 요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부분의 그냥 선생님들이 다 이제 권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건 역시도 뭐 필요 없다는 분도 뭐 많거나 뭐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현대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거 그냥 뭐밥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기능의학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영양소들이 초반에는 좀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본인의 그런 이제 뭐이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본인의 노하우에 따라서 더 많은 영양소들이 이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능의학이 어쨌거나 전체적인 뭐랄까요, 메커니즘 여기서 이제 부족한 걸 찾아줘서 보충해 주는 거니까 네. 오히려 영양제를 좀더 권장을 하는 그렇죠. 편이고, 표준치료 하는 거는 뭐 수술하면 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제 좀 없는 거죠. 덜한 네, 거군요. 없는 거죠. 그 비타민 C 주사를 뭐 맞으면은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이 비타민 C가 고용량으로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갔을 때이 정상 세포에서는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암 세포에서는 이걸 정식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산화수소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락스 같은 거를 하면 이제 생기는 거품, 뭐 이게 좀 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해서 암 세포를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비타민 C가 그렇게 이제 내몸 안에 충분히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암 세포가 생기는 위치가 조금 문제예요. 암 세포는 어디에 생기냐면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곳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량으로 막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그 끝까지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가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뚜렷하게 막 확 줄어들어요. 뭐 항암약처럼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가 좀 있고요. 또 특히나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암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같이 있고, 또 암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심하거든요. 네. 암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주사 치료법입니다. 그 이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 먹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장에서 흡수가 될 때 손실이 나고요. 간에서 한번 처리가 될 때 또 손실이 나요. 이렇게 손실이 계속 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필요한 양의 농도를 혈액에서 올릴 수가 없고요. 혈액으로 직접 바로 이제 고농도의 비타민C를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효과가 더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제일 큰 부작용은요, 이게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이 조금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뭐 갈증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뭐 사실 크게 뭐 주의해야 될 만한 상황은 없어요. 그 이제 항암제를 이제 맞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부작용 같은 거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항암제를 맞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건가요? 항암제는 목표가 일단은 말 그대로 암을 대항하는 주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의 특성 자체가 DNA의 변성이 이미 생겨져가지고 이 DNA 변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제 재생하는 것에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로 빠른 속도로 복제를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이제 주사약이 항암 주사약인데 이런 효과들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백혈구거든요. 백혈구는 수명이 한 7일인데요. 우리 몸에서 보통은 한 5-6천 개 정도가 이제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항상 필요한데 빨리 자라는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항암 치료하고 나면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네. 두 번째는 장세포입니다. 이건 3일에 한 번씩 또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늘 소화를 못 시키고 뭐 입맛이 없고 울렁거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모발이에요. 머리가 이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피부에 그 손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게 되는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려서 면역을 약하게 만들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장을 이제 망가뜨리고 머리를 빠지게 만들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타민 C 고농도 주사요법이 이제 좀 효과가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내가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이제 해결하면 또 좋은데 그 중에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게 탈수입니다. 탈수.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성분이든지 뭔가 처리를 하려면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데요. 그것을 대사라고 하는데 이 대사 과정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화학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먹는 우유 있지 않습니까? 우유? 그거를 강물에 탁 버렸어요. 그럼 이게 깨끗해지려면 한 300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흘러가면서 되니까 이제 그 정도인데 우리 몸에서는 이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효소도 작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을 하니까 그거보다 물은 조금 덜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하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의 몇백 배에서 몇천 배가 약이에요. 근데 약 중에 가장 독한 게 항암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 상태인데 보통 환자분들은 대개 만성 탈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는 전부 다 만성 탈수가 더 심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 항암 주사를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화학작용으로 이게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화학 처리를 빨리빨리 대사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빨리 씻어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몸에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면 아무래도 내가 독성을 조금 덜 느끼실 수가 있겠죠. 방감기라는 것이 있는데
항암 우리가 모든 것이 반으로 줄어들 때, 뭐 우라늄도 뭐 반으로 줄어들게 네. 되고요. 그럼 뭐 몇천 년이 걸리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항암약도 반감기, 우리가 먹는 약들도 다 반감기가 있거든요. 네. 그 반감기 기간 동안에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빨리 내 몸에서 항암약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쓰시면 네.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게 물을 마시는 게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물을 얼마만큼 마실 건지 권하세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뭐 다 그냥도 마시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물이 우리 몸에서 계속 많이 들어왔을 때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중에서는 특히나 좀 음식을 간을, 소금 간을 잘 하셔가지고 드셔야 많은 물들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는 분들이 보통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에서 1.5리터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2리터 이상 드시게 될 때는 반드시 소금 간을 잘 하셔가지고 음식을 드시면서 이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심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아예 자연으로 가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대체의학인 거죠? 그렇죠. 대체의학이죠. 그렇죠. 이게 뭐 기능의학 아까 설명하신 거 보면은 이제 개인의 그 몸의 어떤 메커니즘, 그 알고리즘을 정상화시켜가지고 네. 회복력을 높이고 암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대체의학도 생각해 보기에는 완전 극도로 자연을 가서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어떻게 보세요, 대체의학을? 이 현대의학은 뭐 말 그대로 지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제 현대의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걸 제외한 여러 가지 뭐 민간요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대체의학이에요. 네. 근데 기능의학은 현대의학의 장점과 대체의학의 장점을 이렇게 서로 가져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부분에 교집합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제 기능의학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대체의학도 나쁘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굳이 현대의학을 배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걷는 게 제일 좋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뭐 시간적인 측면도 있고 뭐 편리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현대의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필요도 없고 네. 이게 독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문제가 있어요. 차 타고 가면 교통사고 날 게 뻔하잖아요. 네. 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흔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또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된 거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적절하게 잘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목적이 내가 건강하고 잘 살게 뭐 튼튼하게 잘 살게 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 대체 의학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나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전 수술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설득은 해 봅니다.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네. 거예요. 현대의학은 물론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암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사실 뭐 몇 가지가 없어요. 네. 뭐 수술을 해서 본부를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항암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암 세포를 쪼그라들여 버린다거나 이렇게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지 좀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대체의학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뒷심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초반 속도를 못 따라잡으면 끝에 가가지고는 아무리 속도를 내려고 그래도 속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암세포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상세포는 자연적으로 더 쇠퇴해지거든요. 물론 항암치료도 쇠퇴해질 수가 있지만 예, 암세포가 커지면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비슷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대체의학의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설득을 시켜드리는데 네. 그래도 난 수술 싫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암 안 할래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맞춰드리는 거죠. 그러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검사들도 사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제 시간적인 측면, 노력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따라와야지 되는데 수술은 하기 싫은데
내가 이제까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유지를 할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난 직장 생활 다녀야 돼요. 네. 뭐 우리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내가 뒷바라진 이렇게 하고 남편이 이러니까 뭐 스트레스는 받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네. 뭐 이 동네에서는 뭐 떠나고 싶은데 뭐 그게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주변 환경 조건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속도는 엄청 더 느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체의학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난 핸드폰도 버려요. TV도 안 봐요. 난 이제 직장도 떠났고 난 고향도 떠나요. 네. 난 산으로 가요. 이런 분들은 다 바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이라도 이제 뭐 기능의학이라든지 현대의학의 그런 도움을 조금 받는다면 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들은 많이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쵸. 직장 버리고 네. 애도 걱정되고 뭐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의학을 따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봐서는 네. 기능의학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네. 어떤 건지 좀 알아보시고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은 대체의학을 뭐 권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권한다라는 분도 있나요? 이게 자신의 주관이 이제 뚜렷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대체의학을 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걸 도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가족 중에 네. 암 환자가 이미 있어요. 네. 이 암 환자가 고생한 걸 옆에서 직접 보신 분들, 뭐 안젤리나 졸리도 대표적인데요. 네. 그렇게 직접 보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난소암이었는데 네. 그렇게 고생을 보니까 내가 난소암에 걸릴 유전자가 있네. 그래서 가슴도 다 잘라버리고 네, 네. 자궁 난소도 다 없애버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도 항암도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두렵지 않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좀 돌아오면 그래도 또 생각이라는 게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네네.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돌봐도 드리고 도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주관이 확고하신 분은 그 뜻을 그냥 살펴주시는 거예요. 꺾지를 못해. 그래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계속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도 이분을 받아주지 않고 기능의학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면 이분은 혼자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네. 것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위험도에 처해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이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없나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손쓸 틈이 너무 손쓰기 늦었습니다. 네. 하고서 이제 의사가 일종의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나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항암 치료를 계속 하는데 네.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항암약을 이제 뭔가 다 바꿔도 효과 있는 항암제가 없어요. 네. 이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니까 네. 항암 치료를 하면 하다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뭐 병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도 생각할 때 와 항암 치료를 더 받다가 이렇게 뭐 못 먹고 하면 죽을 것 같네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 항암 주사 치료를 뭐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을 잘 도와드리면 항암 치료를 다시 해볼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지만 항암 치료의 문제점들을 본인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셨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이제 기능의학적이나 뭐 대체의학적인 부분을 진짜 더 열심히 잘 하시거든요.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음식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암이니까 바꿔야지 뭐 한 3개월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가 암 환자였나를 희미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느슨해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계속 열심히 내가 이거 안 하면 항암 주사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 또 다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암 종양이죠? 네. 그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 네. 어떻게 그걸 해석하세요, 그럼?
이게 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아, 일단 첫 번째는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 항암 주사가 이 암 세포를 죽이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우리 몸에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역 세포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세포들이 다 각각의 기능들을 잘하고 있을 때 면역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방이라고 하고 뭐 이게 우리나라의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네. 군인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서로 안전도 하고 이 이제 그런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지만 되듯이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그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정상 세포가 점점 더 쇠약해져가요. 그러면 항암약의 효과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세포가 빨리 자라거나 암세포하고 맞지 않는 항암 치료거나 네. 정상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었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